사진대요. 전체적으로 전경을 좀 먹고. 깃발만 보이겠는데요? 깃발을 왜 꽂았나 물어보겠다 사람들이. 너무 오버해서 깃발 꽂아놓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 걔는 꽃대 안 나오거나 아니면 빈 공간이거나. 나 이상 없는데 꽃대가 없구나. 꽃대가 없을 거예요. 전체 한 5% 정도 될 것 같다고. 네. 야, 여기도 하나 꽂아야 됐다. 얘도요? 얘도 멍텅구리잖아. 아, 아니구나. 얘가 성립이구나. 응? 얘도 멍텅구리 멍텅구리구만. 그러니까 이게 가만 갈수록 멍텅구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1화방 2화방 같이 뽑으면서 멍텅구리들이 좀 나온 애들이 있어. 런던은 없어. 어쩔래 니는. 너 길러라니까 안 길러가지고. 하여튼 말 안 들어. 아니 형님,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런던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 전에 네가 쌌다 작업했으니까 그렇지. 런던한 용어도 알아? 아유 그럼요. 이제 농사 한 두 달 졌는데 알아야죠. 야, 보는 데마다 이렇게 애가 막 달려있냐. 안 볼라 그러는데도 좀 이상하다. 저 귓발이 있어서 보면 애가 이렇게 달려있냐. 주인 닮아서 졸라 질기네. 그러니까 많아요. 애가들 엄청 나오더라고요. 아니, 끝이 없이 나오던데요. 그리고 방치하면 이게 한 포기가 되잖아요. 네. 아, 그리고 참 어제 되게 신기한 거 봤는데 꽃대가 애가처럼 옆에서 나왔어요. 네. 얇아요. 네. 그리고 정식 꽃대가 또 중간에서 나왔어요. 근데 꽃대가 애가처럼 나오겠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아, 사진을 찍어놨긴 했는데 되게 얇더라고요. 얘도 은근히 멍텅구리가 많네. 여기도 멍텅구리네. 이거? 요거. 얘도 애가잖아, 애가. 애가예요? 근데 애가에서 나오는 이파리를 내비두면 일단 이파리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미한테 양분을 그럴 거라 생각하고 우리도 보통 그렇게 키워. 어쩔 수 없이. 아, 어쩔 수 없이. 까맣다고 이파리나. 저는 포기채 그냥 쫙 뽑아버렸는데. 그러니까 멍텅구리가 된 상태에서 애가로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애가가 나와가지고 멍텅구리를 갖다 이제 커버해주는 애는 걔들은 키워가지고 그냥 갖다. 진짜 주인 닮는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고. 야, 진짜 자세히 잘 봐야겠다. 얘도 멍텅구리다. 얘도 멍텅구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쪽부터 계속 세 줄만 보고 이쪽 오면 더 많아질 것 같긴 해요. 런던을 갖다 뽑지 말았어요. 이제 너네 다 뽑아버려가지고 지금 어찌 꽂으려고 그냥 이제. 형님 거 있잖아요 이제. 야, 진짜 가운데 동 우리 그 받을 것 같으면 빨리 와서 받아야 되겠다. 지폐를 가져와서. 지금 네 런너가 안 나와가지고 너는 꽂으려면 좀 문제가 되겠다 보니까. 근데 멍텅구리에 런너를 받아갖고 키우면 상관없어. 아예 상관없어요? 이게 런너를 작업을 해야 이빨이 더 빨리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죠? 얘네들 우리 집 와서 하루 일해야 되겠는데? 런너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이쪽 지금 왔는데 멍텅구리 더 있어. 그리고 소맨 단지가 지금 15일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아니다, 4, 7, 28이니까 한 2주 정도 있다가 한번 밀어넣는 걸로. 지금 나도 20일인데 지금 날짜를 계속 보고 있거든. 흐린 날이 계속 많아가지고. 20일인데도 나 10일 정도 되면 그때 되면 한 상어 골라.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면 20일 만에 하는 거지. 이게 어쨌든 염류가 쌓이면 하얗게 이렇게 띠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어쨌든 한번 풀어주는 게 나은 그렇지. 거니까. 어쨌든 좀 기다리면 잎을 하나 망가뜨리냐. 송잎이 나오면서. 이 송잎이 나오면 여기가 희리히리 해가지고 좀 이제 탄 끼가 여기에 딱 보여버려. 이 끝다리가 살짝 타. 그게 이제 티번이라 그러는데. 네네네. 그런 증상이 나오면 늦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지금 이하방 나오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입장 안 망가뜨리고 가려면은 조금 빨리 하는 게 더 훨씬 더 이익이지. 망가뜨리고 가면은 겨울 되면 이제 거기에 곰팡이들이 많이 생겨. 마른 이파리 거기에. 그래가지고 훨씬 더 안 좋으니까. 일단 그래도 나쁘지 않다. 첫 농사치고. 그죠. 모종이 이렇게 걸린 건 니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리거든. 여기 농장 이렇게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이렇게 가지고 둘이 들리고 그다음에 평일 날은 우리 집에서 아침에 조리를 하는데 저번 주에 농장을 딱 갔다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아 됐구나 다행이구나. 우와 이 정도로. 누가 오셨나 보다. 야 여기 하나 그다음 가에. 되겠다. 안녕하세요. 그냥 이 정도 치워놓으면 된대요?
응?